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어느 날 내 몸에 기생생물이 침입을 했다면 엄청난 상상력으로 영화 팬들의 오감을 자극할 또 한편의 시리즈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의 배우 전소니 씨, 연상호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상호입니다. 와, 우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네, 지금 인사도 해주시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박관절 꼬겠네요. 왜요? 여기가 왜요?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좋죠. 2939님은요, 저는 전손이 안티래요. 안 보이면 티슈로 눈물을 닦는데요. 크, 언니 사랑해요 하셨어요. 유머로 봤을 때는 네. 언니가 아닐 것 같아요. 아, 날카롭네요. 네. 5820님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다 만든 연상호 감독님 드디어 시네타운에 나오셨군요 하셨습니다. 그 라디오 많이 하세요? 저는 시네타운에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옛날에, 저 전에 옛날에. 네, 네, 다른 옛날에. DJ와 함께 네. 하셨습니다. 8302님이 손희님은 맞아요. 영화 소울메이트로 1년 전에 그게 벌써 1년 전이군요. 이번에 또 어마무시한 작품을 들고 와주셨는데 지난해 3월에 영화 소울메이트로 민용근 감독님과 함께 오셨었죠. 맞아요. 너무 다시 나와줘서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마침 딱 1년이더라고요. 그러고요. 그것도 이제 3월에였어서. 너무 신기하다. 네. 이렇게 1년 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재영님이 와, 연상호 감독님이 시네타운에 오시다니 작품 공개될 때마다 언제 오시나 손꼽아 기다렸대요. 맞아요. 아, 팬분들 너무 많으시죠. 뭐 돼지의 왕, 사이비, 부산행, 지옥, 방법 등등등등. 와, 연상호 유니버스에 푹 빠지게 많이 만드셨는데 근데 정작 감독님은요 평소에 키즈 콘텐츠를 많이 보신다고요? 네. 아이가 있으세요? 아이가 둘이어서 또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네. 좀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두 나이대를 다 보고 계셔요. 두 나이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주로 뭐 보세요? 그 요즘에는 이제 슈퍼몬스터라고 네. 넷플릭스 슈퍼몬스터라는 작품 요즘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좀 어려가지고 걔는 뭐 타요? 타요 열심히 아 보고 너무 있습니다. 귀엽네요. 네. 감독님이 타요를 보시다니. 감독님 진짜 꿰고 계세요. 3388님이 전소니님 인별그램 팔로워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사진 너무 예쁘게 찍으시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요즘은 다들 그렇게 찍으시지 맞아요. 않나요? 맞아요. 전국민이. 저는 네. 오히려 예전에는 좀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고 카메라도 되게 들고 다니고 했는데 뭐랄까 조금 괜히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들 하니까 그럼 그냥 안 할래. 약간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평균 테이크를 몇 번 정도 가세요? 사진 찍을 사진 때. 주로 한두 번에서 한두 끝나는 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그냥 다 지우는 게 더 많아요. 외모가 되니까. 제 사진이요? 네. 제 사진은 잘 안 찍고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어도 마음에 들게 안 찍히더라고요. 본인은 테이크 몇 번 가세요? 본인은 잘 안 찍는 거. 저는 근데 본인도 비슷하게 찍는 거. 안 나오면 말고. 그냥 안 나오면 말아버리면 되니까. 아, 너무 좋네요. 전시회 가는 것도 좋아해요? 네. 가끔 가고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9230님은 감독님 연상호 유니버스는 정말 무한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OTT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재밌는 분야는 어떤 건지 또 물어봐 주시네요. 재밌는 그 요새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제일 뭐 집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만화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만화도 네. 만화도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진짜 만화도 이렇게 연재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연재하는 또 맛이 있군요. 네네. 6721님은 소니 씨 MBTI가 INFP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4%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없나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흔치 않다고 느끼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요즘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평화주의자이자 네. 사랑꾼이라고. 실제 손희 씨도 그러냐고. 제 입으로 좀 그렇게 말하긴 좀 웃긴 것 같은데. 캔디는 MBTI가 무엇이세요? 저요? 저는 NTJ.
저는 좀 그런 편인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손희 씨는 어떠세요? 아 MBTI요? 네, 이런 것 같아요. 평화주의자이자 사랑꾼인가요? 사랑꾼? 모르겠어요.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그냥 주변에 사랑이 많을 수 주변에? 있잖아요. 아 주변에? 네. 아 착각했네. 착각했어. 굉장히 건강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건강해야죠. 감독님 MBTI는 저 혹시? 지금 생각 인프제인가 그렇고 인프제였던 것 같은데요. 손희 씨가 본 감독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프제 아이엔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N이실 것 같고 은근히 F실 것 같고 너무 좋다. 둘 다 섞이면 너무 좋잖아요. 좋고 나쁨이 있는 거죠 이게. 아니죠. 아니에요? 둘 다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1642님이 연상호 감독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나도 아이디어를 쥐어짜낸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너무 위안을 받았대요. 가끔씩 정말 어떻게 뭘로 살아야 되나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럴 때도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고. 쥐어짜내는 편이고 완전히 그냥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뭐 사실은. 그러실 때도 있군요. 저희한테 참 많은 미안이 됐다. 그러실 때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겸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노래 듣고 두 분과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손희 배우의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어떤 곡이죠? 저 후샤의 Those Pioneers인데요. 그래도 시네타운에 오니까 영화 OST를 신청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영화보다도 이 OST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어떤?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그 영화의 OST인데 저는 이 음악이 되게 뭐랄까 지나간 약간 학창시절? 청춘이 좀 떠오르는 멜로디이고 그래서 그 가사도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곡이어서 신청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의 연상호 감독님, 배우 전손희 씨와 함께하고 있죠. 선진님이 손희님 저랑 음악 취향이 비슷한가 봐요. 저도 비슷한 이유로 이 노래 너무 좋아한다고. 이 영화 너무 좋죠. 맞아요. 네. 선희님, 감독님이 스튜디오가 신기한 듯 자꾸 둘러보신다고. 어린아이 같고 귀엽다고. 네. 서태지 이 집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여기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신기하죠. 요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인데. 저거보고 몰랐어요. 저거 되게 귀하잖아요. 저건 제 세대 때 반이죠. 네. 서태지 이 집. 이게 안 둘러보기 쉽지 않아요. 핑크핑크 해가지고. 맞아요. 네, 성웅님은 오늘 엔티프 캔디와 임프제 감독님, 임프피 배우님과 함께 기생수 더 그레이 이야기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고. 8372님이 와, 저도 봤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 예고편만 봐도 어마무시하다고. 손희 씨 눈에서 뭔가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데 완전 내 스타일, 엄청 기대하고 있대요. 네,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 4월 5일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손희 씨가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기생수 더 그레이는요. 지구에 기생생물의 포자가 떨어져서 그들이 이제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뭔가 이 세력을 확장하려는 사건이 생기고 또 이들을 맞서서 해결하려는 전담팀 더 그레이라는 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뭐랄까 싸워서 뭐 평화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저는 기생생물과 인간 그 중간자가 되어서 그 사이에서 이제 공생하게 된 인간을 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진짜 저 너무 기대했어요. 이하와키 히토시의 만화 기생수를 원작으로 하고 있대요. 전 어렸을 때 이 작품을 너무 재밌게 보고 설마 기생수가 나온 데서 이 작품이 원작일까 했는데 진짜 원작이더라고요. 워낙 무시무시한 이야기였는데 감독님도 학창시절 때부터 이 기생수의 팬이셨다고요? 네. 저 때는 그 만화를 좀 공부하거나 애니메이션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기생수가 굉장히 엄청났죠. 네, 거의 바이블이었죠. 그때 이제 바이블이었던 게 뭐 기생수, 뭐 20세기 소년 뭐 이런 작품들은 정말 꼭 봐야 되는 작품이어서 기생수가 엄청 좋아했었죠. 그리고 뭐 기생수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이제 뭐 워낙에 큰 설정이다 보니까 네. 그때도 볼 때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걸 만들게 된 거죠. 아 그런 이야기군요. 손희 씨도 어렸을 때 기생수 무서워서 못 보다가 이번에 작품 준비하면서 다 읽었다고요. 저도 좀 보다 그림체가 너무 무서워서 중간중간 안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때도 그 만화책이 너무 유행이어서 감독님 말씀하신 그 20세기 소년이랑 몇몇 만화책들은 학교에서 애들이 다 보고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기생수도 너무 보는 애들이 많으니까 보고 싶었는데 이게 표지부터 조금 장벽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는 그리고 되게 그런 그림체를 좀 뭔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생소했어요, 네, 하나도 안 무섭고 어느 부분은 좀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만화책은 정말 후루룩 읽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그랬군요. 감독님께서는 직접 이 원작자분한테 편지까지 쓰셨다고요. 뭐라고 쓰셨어요? 그때는 이게 사실은 일본 쪽 분들이랑 소통할 때 편지를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진짜 썼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누구고 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생수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의 편지를 좀 써서 처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한 거죠. 네. 와 그렇게 하셨군요. 우리 손희 씨가 연기한 기생수 더 그레이의 수인은 어떤 인물인가요? 수인은 가족들이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여자애고요. 그래서 되게 외롭고 좀 고독하고 좀 이런 정서에 젖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생에 그렇게 의욕이 있거나 간절하거나 하지 않았던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기생생물과 공존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유대도 오히려 생기고 뭔가 삶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인물입니다. 감독님께서 수인은 F, 감성형 인물이고 기생생물인 하이디는 극T라고 소개를 하셨던데 초월적인 극T를 상상하면서 캐릭터를 만드셨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생생물들이 좀 인간들보다는 좀 분석적이고 좀 이성적인 면이 있고 또 이제 소수종이다 보니까 좀 이성적인 생존에 대한 이성적인 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전손희 배우님이랑도 얘기할 때도 되게 아주 이성적인 느낌, 감정이 거의 없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난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독 연상호가 사랑하고 배우 전손이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독님 약간 좀 재밌는 버전으로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저 좀 나대지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되게 연습 많이 하셨는데 네. 여러분은 지금 감독 연상호가 사랑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나대지 않기로 했어요. 아 이렇게 성우 톤으로 한번 해보고 싶으셨다고. 아. 3638님이요. 시네타운 들으면서 기생수 폭풍 검색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야 그리고 우리 쉬는 사이에 반가운 문자가 도착을 했어요. 5794님이요. 기생수 더 그레이의 스텝으로 참여를 했던 제작팀 기영입니다. 공개까지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네요. 현장에서 항상 밝게 인사를 해주시던 손희 배우님 그리고 항상 좋은 영감을 주시던 감독님 목소리 들으니 정말 기대가 된대요. 전 세계 1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겨울 5달 동안 기생수 함께 촬영했던 스태프분들 모두 어디에서나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세상에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나 봐요. 감독님 덕분에 저는 모든 현장이 조금 감독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쵸. 연상호 감독님 현장은 진짜 재밌어요. 즐겁고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항상 되게
활기찬 것 같아요. 아, 감독님 덕분에. 그랬구나. 네. 눈치를 많이 봅니다. 네. 이야 세상에. 와, 전 세계 1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할 것 같습니다. 2303님이요. 기생수에 더 그레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유도 궁금하다고. 부제는 감독님이 붙이신 거냐고. 저랑 대본 같이 썼던 유용재 작가랑 같이 상의해서 쓴 건데 네. 뭐 그 기생수의 전담팀 이름이 더 그레이라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정수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기생생물과 인간의 그 사이에 있는 인물이라 뭐 그레이 회색하고도 맞는 것 같아서 더 그레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 소니 씨 주인공인 수인과 하이디 이 두 개의 인격을 오가면서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또 성향이 완전 다른 인격이라 연기하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목소리 톤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완전 다른 인격이라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비슷하면 둘이 구분이 좀 안 될까 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하이디라는 기생생물에 대한 부분은 후반 작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임무를 이제 제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또 맡기는 건 맡겨야지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인이를 좀 더 사실적으로 현실에서 익숙하게 본 사람 같이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배우의 얼굴이 기생생물로 변하는 과정을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후반 작업에도 진짜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CG팀이 고생을 많이 했죠. CG팀 고생을 좀 많이 한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크리처라고 하면은 모양이 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 이번 기생생물은 이제 모양이 계속 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CG팀 입장에서는 좀 많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G 작업을 진짜 오래 되게 했고 뭐 고치 수정도 많이 했고 되게 공을 많이 들였죠. 소니 씨는 이렇게 CG가 많이 들어간 작품은 처음이었죠. 이 촉수의 움직임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예상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해서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아, 막 그렇게 진지하게 한 말은 아니었고요. 근데 좀 그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미지의 상태다 보니까 네. 상상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같이 이 움직이게 될지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CG가 완성된 걸 봤을 때 더 좀 감탄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CG로 덮인 게 아니라 네. 반은 사람이고 또 반은 CG인데 이 둘이 같이 협응을 해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그려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보는 재미가 더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이야. 하고요. 연성호 감독님하고 전소희 씨는 이번이 첫 호흡을 맞춘 작품이죠. 두 분 또 호흡은 어떠셨냐고. 어떠셨나요? 훌륭한 배우입니다. 이야. 훌륭한 배우고 네. 정말 저 진짜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현장에서 보면은 구교환 배우랑 그 권혜호 선배랑 이정현 배우랑 이렇게 있는데 네. 김인건 배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권혜호 선배가 옛날 얘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옛날 우리 말로 이제 추억 열차를 잘 타고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들 좀 데뷔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또 구교환 배우가 그런 옛날 한국의 엔터 산업 얘기를 되게 잘 알아요. 맞아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전소희 배우가 되게 지루하고 이랬으면은 되게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텐데 정말 청취자처럼 정말 그거를 옛날 얘기를 정말 무슨 재밌게 들어줘가지고 점점 이제 다들 이제 더 신이 나서 점점 과거로 자꾸 대한극장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정말 그런 걸 잘 맞춰주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그거를 잘 맞춰주시는 배우라서 정말 뭐랄까 건강한 인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근데 진짜 그 추억 열차에 든 게 많아요. 컨텐츠가 너무 많고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니까 막 듣다가 또 집에 가서 찾아보고 그러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유, 역시 평화주의자시네요. 손희 씨는 근데 감독님의 연기 디렉팅을 받고 좀 고민할 때가 있으면 조 감독님이 감독님의 말을 이렇게 통역을 해줬다고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예, 연기 디렉팅이 아니라 뭔가 카메라 무빙이랑 이렇게 같이 움직일 거다 하면서 그리 뭔가 그 동작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빠르게 설명을 하시고 감독님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고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바로바로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조 감독님은 이제 감독님과 해보셔서. 첫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풀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서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고 가고 그랬죠. 그렇게 소통을 하셨군요. 네. 여기서 이번에는 연상호 감독님의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어떤 곡이죠? 레이저 게스트 머신의 게릴라 라디오라는 노래였고요. 네. 신청한 이유는 라디오에 오랜만에 나와서 네. 라디오 들어가는 거를 좀 골라봤는데 와 네. 감사합니다. 직관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박스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철호님이 와 헤비메탈 이거 누가 신청했어요 하셨어요. 감독님이 신청하신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님이 감독님 너무 호감형이세요 하셨어요. 기생수 더 그레이 4월 5일 오후 4시 개봉이 아니라 공개가 됩니다. 이거 아는 분 같으시다고 농담하셨는데 성함이 좋은 애님이어서 그 호감형이라고 해서 좋은 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네, 아유, 네, 아, 좋네요. 네, 아, 손희 씨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군요. 손희 씨, 촬영하면서 이렇게 좀 감독님의 이런 의외의 모습 같은 게 있으면,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이야기해달라고 하네요. 뭐 이런 식이었나요? 네, 오늘 많이 본 것 같아요. 제 현장의 비타민은 감독님의 더빙 연기였어요. 더빙요? 항상 그 저희가 찍고 있는 씬이랑 전혀 상반된 분위기로 더빙을 하고 계세요. 모니터 앞에서. 어떡해요? 그래서 막 저랑 교환 선배랑 막 숲에서 막 뛰면서 너무 급박하고 막 쫓기는 상황인데 막 우리끼리 막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모니터 앞에 딱 오면은 감독님이 엄마 나 추가 합격 1번인데 빨리 입금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현장을 좀 재밌게 해주시나 봐요. 상상을 많이 합니다. 네. 너무 다른데 너무 찰떡같이 붙는 연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모니터로 빨리 뛰어오는 게 있었어요. 아, 그런 효과가 또 있군요. 아 또 그걸 따로 한번 해서 보고 싶네요. 저희는. 아 진짜 아까워요. 같이 보고 싶어요. 또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생수 더 그레이의 전손희 씨뿐만 아니라 구교환 씨, 이장현 씨, 권혜연 씨, 김인건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손희 씨가 평소 구교환 씨 팬이라서 너무 기대를 했었다고. 네. 너무 재밌으셨다고. 네,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독립영화를 찍고 할 때부터 극장에서 많이 봤던 배우였고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배우의 호흡이 너무 궁금했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너무 보고 싶었고 같이 해보고 싶었고 왜냐하면 어쨌든 상대 배우의 호흡이 달라지면 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를 만났을 때 나한테서 뭐가 나올지도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 선배랑 연기를 하면서는 뭔가 이렇게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준비하지 않았던 걸 좀 던져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지기 싫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가 NG를 내시기 전에는 나도 절대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 끝까지 끌고 나가겠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게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구교환 씨가요. 또 연상호 감독님과의 작업은 적당한 긴장감과 즐거움이 있다. 그걸 잊지 못하고 또 찾아왔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길래요? 이게 뭐 맞는 해석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적당한 긴장감은 아주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감독님 굉장히 효율적으로 찍으시고 뭐랄까 필요한 거를 탁 채가는 게 있으셔가지고 감독님 마음에 들면 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기회 안에서 해야 되니까 적당히 긴장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 즐거움은 물론 감독님이랑 일하면서
웃는 일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를 낭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나 마음이 지치기 전에 진짜 딱 집중해서 내가 있는 걸 다 끌어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딱 하고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게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나치게 지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들 더 욕심도 내고 더 잘하고 싶어지는 것 같고 저는 이게 뭔가 고도의 그 전략?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뭔가 이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 네.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랬던 것 빨리 같아요. 빨리 퇴근하니까. 제가 에너지가 중요하잖아요. 별로 없어가지고. 오. 4330님이 감독님 소니 씨 기생스 더 그레이 오픈달만 기다리고 있대요. 총 6부작인데 이 6부작 한꺼번에 몰아서 볼까요? 아니면 한 개씩 아끼고 아끼면서 볼까요? 아, 아끼면 똥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한 번에 쫙 밤을 새서. 네, 아 너무 좋네요. 2743님이 마지막 질문인데 기생수가 진짜 이렇게 몸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한테 들어오면은 네. 저는 일단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은 것들을 좀 기생생물에게 좀 맡기고 싶습니다. 이선희 씨는? 아 근데 저도 빠르게 타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아니까 빨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서로 좋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평화주의자시네요. 네. 우리 전소니 배우의 신청곡 듣고요. 나가타 시게루의 퍼스트 임프레션 요곡 듣고 우리는 다시 만나요. 네. 네, 혜리님이 포스터에도 기생수가 붙어있나 봐요. 저절로 인사를 했다고 감독님이 친히 가서 붙이셨죠. 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우리 개인 질문 아무것도 못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두 분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넷플릭스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 4월 5일 금요일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액션 영화고 뭐 스릴러 영화긴 한데 사실은 저기 정수인과 하이디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전혀 다른 인물이 좀 이해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같은 게 또 중심 스토리라서 조금 보시면은 아마 액션이나 스릴 외에도 감성적인 부분도 좀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액션이랑 스릴도 아주 잘 챙겨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되게 쉽고 재미있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편안하게 신나게 보시고 나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생수 더 그레이의 배우 전소니 씨, 연상호 감독님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또 감독님이 라디오가 들어간 곡을 가져오셨어요. 라디오에드의 나이스 드림인데요. 네. 네. 꼭 라디오가 들어가서만은 아니고 기생수 더 그레이의 톤과 정서에 가장 맞는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들으시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Hello, hello, hello.